라멘으로 유명한 삿포로, 그 중에서도 맛집으로 유명한 에비소바 이치겐, 관광객들보다 현지인들 사이에서 맛집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스스키노의 니카 간판 앞에서 출발을 해볼게요. 도보 이동 시약 15분 정도가 걸려요. 거리상으로는 1km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니카 간판을 지나서 쭉 직진을 해주세요. 에비소바 이치겐은 관광객보다 현지인들 사이에서 더 인기가 많은 가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삿포로의 지인이 추천하는 라멘집이 있다고 가게 되는데요. 왼편으로 보이는 라운드원을 지나서 그대로 더 직진을 해주세요. 요즘에는 현지인들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많이 유명해져서 항상 붐비고 있다고 하네요. 조금 더 가시다 보시면 앞쪽으로 카니홍케 스스키노점이 보입니다. 여기서 우회전. 그리고 다시 직진을 해주시다가 타이밍을 보시고 반대편으로 건너가 주세요. 그리고 다시 직진. 조금 더 가다 보시면 항상 관광객으로 붐비는 또 하나의 맛집, 바로 라멘 신겐이 보입니다. 일단은 패스. 다시 그대로 직진을 해주겠습니다. 왼편에 도시락 가게인 호토모토가 보이죠? 이 호토모토를 지나서 바로 좌회전. 다시 조금만 직진을 해주시면 오른편에 에비소바 이치겐이 보입니다. 이곳이 바로 총 본점이고요. 이 에비소바 이치겐은 가게 이름대로 새우의 맛과 풍미를 잘 살린 스프의 맛이 진짜 일품인데요. 가게 근처에만 가도 이 새우의 고소한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자리는 카운터서밖에 없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이 스프의 맛이나 면 두께 등도 선택이 가능해요. 제가 따로 한국어로 번역한 메뉴판을 올려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잠시 먹방 가겠습니다. 시작해봅니다. これ絶対うまいですね。もう食べる前からわかりますね。これが、はい。 途中で味を変えれたりするんで。ああ、じゃあ最初は触らない方がいいです。これでまたエビの風味がぐっと。これうまいですね。しっかりエビの味しますね。진짜로 솔직히 최근 먹었던 라멘 중에서 저는 최고로 맛있었습니다. 삿포로에 오시면 정말 한번 꼭 가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